그러네. 이게 고역이네, 고역이야. 예, 딱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어깨가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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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찍었나 봐. 맞췄을 수 있어. 어? 오유. 오유. 아, 손 놓고, 손 놓고. 아, 손 놓고, 손 놓고. 그렇지. 똑같지. 100g 들었다. 100g 들었다. 100g 들었다. 노력을 하셨는데. 곡실아, 오늘 하면 어떻게 하면 좋냐? 오늘 어머님 무게를 실제로 봤는데 어떠셨어요? 인터뷰한 거야? 일단 뭐 100g이라도 뭐 줄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상태에서 유지만 돼도 큰 문제가 없다면 만족스럽죠. 그리고 귀엽잖아요. 사여 온다고 무릎 발목이 아플 정도로 그렇다니까 노력하시는 거죠. 먹는 것도 뭐 현미밥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숫자가 이게 술을 좀 많이 먹었다. 가지 무침 먹고 버섯 볶아서 먹고. 다른 얘기가 있어요. 코끼리도 풀만 먹어요. 그런데 어쩌라고 그런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코끼리가 고기 먹어서 살쪘어요. 야, 그거 커서 먹지 말라고. 아유, 혹시나 사과 먹자. 혹시나 사과 먹어. 문영이 엄마도 없는데. 이 겨울에 터진 놈 봐. 얼래? 일어나, 복실해. 일어나. 야, 어떻게 누워서 먹냐, 또? 신기하다. 딱 들어놓고. 자세가 아주 그냥? 들어놓아서 받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이거. 안 좀, 먹어요, 이거는. 어, 이거 좀 먹고 와. 절대 안 먹어요. 옛날부터 그래. 사과만 먹었어요. 안녕히 엄마 없으니까 집에 가기 싫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여기 오니까 좋지, 더.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집사람만 없으면 집에 가는 것도 괜찮아요. 집사람 없으면 집에 가는 것도 괜찮아요. 아유, 심심할 것 같아서 내 여기 오기 다행이다 했지. 왜 노려봐? 아니, 물이 보니까 저기가 있어. 뭐가 있어, 기계는? 새치가 있어. 새치만 있는 게 하얗게 나오네. 네, 그러네 보니까. 네? 그죠? 뽑으세요. 염색 안 해요? 하는데 이게 할 때 됐는데 내가 염색을 하시죠 오늘? 밤에? 밤에 하죠. 그럼 염색을 낮에 해요? 낮에 하는 거지. 밤에 무슨 놈의 염색을 해. 왜요? 그럼 색깔 볼 줄 알아? 아, 시커멓게 하면 되죠. 머리 보니까 하얗네요. 하얘졌어. 미자원에 가서 하면 2만 원인데 2만 원 줄까? 줄까? 내가 만 원만 받을게. 세일이야.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에이, 그 이렇게 파뿌리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옛날 결혼식의 주례사에 뭐 늘 나오는 얘기인데 파뿌리란 느낌은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염색을 하니까 정말 대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거 근데 염색하기 힘들 텐데. 힘든데? 이게 어떻게 예, 힘들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서 읽어봐. 골고루 바르는데 지금 장모님은 골고루 바를 필요가 없어. 뿌리만 바르면 돼, 그죠? 맞아. 그 다음에 염색 씻으면 되네, 가서. 씻으면 되지, 그럼. 간단하네. 사위 덕분에 얼굴. 사위도 가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사위. 어머. 아이고. 덧배기. 제대로 못 바르고, 용량이 많지 않고, 또 시간을 너무 적게 들고 이러면은 이거 안 들어, 흰머리는. 이거 걱정하지 말래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붓이 많이 올라가? 아니 됐다니까요. 아니 그 제가 알아서 예쁘게 해드릴게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게 아니고 이게 왜 머리는 칠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안 되니까요. 붓이 왜 많이 올라가느냐고. 아, 예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예쁘게. 저 하는 게 불안해서. 만 원짜리가 다 그래. 지금 뭘 큰 기대를 하는 게 그래. 달릴 게 뭐가 있어. 이거 왜 내 손이 시큼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 마이 갓. 저걸 안 했다. 장갑을 끼고 가야 되는데. 아니 본인 목에 그거 들르는 거는 신경 쓰시고선 제 손에 장갑
야.